예수님의 심정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로 떠난 성도들, 보낸 자 된 열린교회 성도들도 기도로 동참하며 이번 해외 아울리치에 함께했는데요. 먼저 라오스로 떠난 성도들은 현지 24개 교회에서 온 110여 명의 교회 교사들에게 교사 강습회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아이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교사 강습회는 라오스 지역 교회와 장애인 학교 등을 방문하여 찬양 및 율동, 다양한 공과 교육과 무언극을 비롯한 활동 실습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태국에서도 해외 아울리치가 진행됐는데요.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해 태권도 시범과 천지창조, 무언극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으며 현지 시장에도 방문해 전도와 버스킹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십자가를 모른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평생 죄의 그늘에 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십자가를 통한 영혼의 자유를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었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온가족 여름 말씀 사경회 관련 안내입니다. 주일 성지스타위드 주차장은 사경회까지 이용 시 가급적 지하 2층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두산벤처다임 주차장은 오후 6시 30분과 7시 30분 사이 출차시는 무료이며 그 외 시간에 출차시는 개인 과금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월화 오전 특강에 참석하시는 성도님은 본관 마당 및 세빛빌 등에, 저녁 집회에 참석하시는 성도님은 평촌교회와 세중앙교회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세중앙교회와 열린교회 간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사경회 시 많은 주차 혼잡이 우려됩니다. 성도님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산벤처다임 구내식당에서 점심 특식이 제공됩니다. 안전을 위해 10시 예배 후에는 11시 30분부터 1, 2, 3교구가, 12시 예배 후에는 4, 5, 6교구가 먼저 구내식당에 입장해 주시기 바라며 교회 마당에서는 푸드트럭 간식을 제공합니다. 또 주일 집회 전 성지스타위드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도 간식을 드시며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린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시간별로 재즈, 국악, 보컬, 관현악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린 카페 앞 테라스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사경회 마지막 날인 20일 저녁 주 집회 시에는 사경회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본교회 교인은 목회자의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교회 밖 성경 공부 모임이나 집회에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당회가 허락하지 않은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는 불법 행위로 간주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의 계모임, 동업, 돈거래, 물건 강매, 다단계 사업, 기획 부동산, 투자 권유, 보증 요구, 각종 청탁을 금지합니다. 위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교회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린교회 정관 8조 1항 참조. 교회학교 여름 말씀 사경회가 주일은 오후 2시 30분, 월요일과 화요일은 오후 7시 30분에 미취학부, 취학부, 사랑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성찬식이 25일 주일 예배시에 있습니다. 성찬위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성찬위원은 24일과 25일 중 선택하여 참석하시면 됩니다. 새빛교실이 9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영아부와 유아부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새가족 환영축제가 9월 1일 주일 오후 2시 별관 2층 새가족실에서 열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교회 청소는 4부 예배에 참석한 청년부 전원이며 8월 24일 토요일 교회 청결 봉사와 8월 25일 주일 식당 배식 및 설거지 봉사는 장년 5교구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 자녀 출산의 기쁨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장년 2교구 조경찬, 이찬미 성도의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태명이 예담이인데요. 예담이가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하고 사랑받고 사랑 베푸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성도님의 기도 바랍니다. 작년 1교구 신선미 집사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작년 1교구 임정숙 집사의 시모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작년 4교구 문도아 성도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성도님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이상 열린 뉴스였습니다.